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에서 어제 수십만 명이 하마스와의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가운데 6명이 시신으로 돌아온 직후 벌어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등지에서 거리로 나온 시민 50만 명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남은 인질 101명의 귀환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CNN 방송 등 일부 언론들은 테라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가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고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영국 BBC 방송도 이스라엘인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선 시위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총리관저 앞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인질 협상에 실패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즉각 휴전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최대 노조인 히스타드루트는 오늘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드 골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하마스의 인질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질 송환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신으로 발견된 인질 중에는 23살의 미국인 허쉬 골드버그 폴린이 포함됐다며 오스틴 장관은 숨진 인질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오스틴 장관이 하마스의 잔인하고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인질 처형에 분노를 표했다며 하마스 지도자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은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신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서로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싱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이날 오전 테러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이스라엘 경찰관 3명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젯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 또다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포프크 크이오 군사행정 책임자는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공군이 크이오 상공에서 순항미사일 10여 기와 탄도미사일 10여 기, 공격용 드론 한 대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크이오와 하르키오와 수미 지역에 총 35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3대의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22기와 드론 2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이오 내 4개 지역에 잔해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2명이 다쳤으며 히르키오에서는 어린이 5명을 포함해 47명이 다쳤습니다. 독일에서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독일 공영 DW 방송은 이날 독일 중부 튜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32.8%의 득표율로 1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은 득표율 23.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각각 6.1%와 1.1%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숄츠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AFD는 경제를 약화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익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주류 정당들만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부터 13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순방합니다. 로이터통신은 교황이 이날 로마를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파푸뉴기아 포트모르비즈, 바미모, 동티모르 딜리,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순방 기간 중 기후변화와 가톨릭과 무슬림 간 대화라는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순방은 2013년 교황 선출 이후 44회의 순방 중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태평양 전부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2에서 3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더욱 엄중해진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제 노력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 정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서고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확장 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 2022년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해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4년 8개월 만에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이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작년 9월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4차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 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회의도 작년과 비슷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의체 회의가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살아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Symbolically, it really shows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are alive and well.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영내는 물론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lso important because it's before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s a powerful message also saying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2022년에 제3차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선전 매체를 통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VOA의 최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에 직면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에 관한 획기적인 공약이라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미국의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bsence of the statements is just a reflection of reality and that everybody's accepted this. So it means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차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은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는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억제를 우선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북한 억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비핵화를 목표로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도시창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태평양 전구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관련 논의가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9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무기 규모는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러시아와 핵 동등성 유지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에 불과했던 2010년 당시 전략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의 위협에 적합한 규모의 핵무기로 두 핵 보유국을 동시에 억제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선제 공격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 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특히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국과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의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한 리 시원의 이번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도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한반도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며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위커 의원의 관련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현재로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 없겠지만 북한은 계속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necessary if the U.S. is prepared to do what is required.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도 아직 없다며 이를 위한 옵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0일 VOA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는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맥스웰 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늘 안보 환경에 맞게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맥스웰 대표는 확장 억제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핵우산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물론 결국 북한 정권도 파괴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30일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역내 안보 문제와 미한 군사동맹, 일본과의 3국 협력 증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리드 위원장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지도력과 한국, 일본 간 오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특히 방산 관련 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동맹이 일본을 비롯해 호주, 필리핀 등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드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리드 위원장에게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양국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드 위원장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리드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 동맹 강화 및 국방협력 강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5선 상원의원인 리드 위원장은 지난 28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147명의 로드아일랜드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드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라며 미한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상원군사위원회 주요 인사 및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등과 함께 선박 건조업체인 한화 오션 측과 만나 미국 해군 함정사업 수행 전반을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리드 위원장은 한화오션의 주요 경영진을 용산 미군부대에서 만나 함정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한화오션 측은 유지, 보수, 정비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조선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이 미국 해군 전함 정비 및 유지 보수 분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페이스 마이너스 원 전무이사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우수성을 거론하면서 리드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과의 해군 분야 방산협력 논의가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re good. They're high quality. They work well. They meet the mission needs. They're generally quite interoperable because of the long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need. 특히 한국은 미국과 오랜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해 왔고 양측이 군사 장비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매우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군력 증강을 위한 미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re seeing as the region worries broadly about aggressive words and dee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리프 전 부사령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난 지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서방 공관이나 국제기구보다 먼저 이들의 복귀를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났던 평양과기대 일부 외국적 교수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난 지 4년 만에 평양에 복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잘 알고 있다며 방북 예정자는 모두 외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해 비자가 발급된 인원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비자가 나왔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며 정말 북한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지인의 문의에 비자가 나온 것은 안전을 담보한다는 의미니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제네바 쪽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평양과기대 교수진에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평양과기대는 어떤 곳인가요? 평양과기대는 지난 2010년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입니다.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적자로 구성됐으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이 대학 교수진도 모두 북한을 떠났고
이후 학사 일정은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진행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교수들의 복귀 허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완화로 작년 하반기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후 서방 국적 외국인에게 상주 비자를 내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과학인재 육성을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신종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 평양 과기대 정상화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진 일부가 학교로 복귀하면 수업 재개를 위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지난 4년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북러 군사밀착,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등 변화된 환경 탓에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반입이나 과학지식 전수에 이전에 없던 통제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많이 또 감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무형에 관련된 과학기술 이전을 지금 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견제하고 있는 또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평양 과기대가 다시 문을 열고 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임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 기간 중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을 만들어 외부 사상과 문화 유입 차단에 열을 올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평양 과기대 교수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그러나 자신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공관이나 상주했던 국제기구 요원들의 복귀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방 공관과 국제기구가 북한을 나온 이후에 지금 서방 측 공관이라든지 국제기구 아직 복귀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월 말 영국과 독일 등 북한에 공관을 둔 유럽 국가의 대표단이 방북했으나 이는 공관 재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점검을 위한 일시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 비사회주의권에 대해서도 문을 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달 27일엔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방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재가동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서방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6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생긴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름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며 다만 서방 사람들의 북한 입국 허용이 김 위원장의 국가 위상 목표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 특히 원조와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수혜지원 포함해서 이런 어떤 지원의 개념은 사실은 전략국가의 컨셉하고는 안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으로 전략국가의 이미지를 좀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뭐 이런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김정은의 심리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자신감이 좀 보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김 기자, 평양 과기대 교수진 복귀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북한의 대미 정책과 연결지은 해석도 나온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일각에선 미국과 한국이 최근 실시한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 기간 중 북한이 이례적으로 위협적 언사나 군사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번에 평양 과기대 교수진을 다시 평양으로 불려들인 것도 11월 대선 이후 미 새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비핵화보다는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협상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려는 게 그들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실론적 접근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고립시켰지만 그러나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에게 또 다른 면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최선희 외무상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 등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에 참석해 28일 또는 30일에 연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성사될 경우 북한이 리용호 전 외무상을 파견했던 2018년 이후 6년 만에 현직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이 대북 정책을 선택할 때 어떤 면이 고려돼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 외무상의 유엔 무대 연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별도로 뭐 담화를 내서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연설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 발신하는 것이 주목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나 아니면 이 캠프 진영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북한 자체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가긴 어렵거든요. 어떻든 북한 입장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봅니다. 홍 박사는 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등장할 경우 미한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등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공격을 모두 막을 수 없다고 김민석 서울 안보포럼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은 한국이 미국의 용인 아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 안보포럼 이사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8월 15일을 기해 한국에서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에 어떤 단체가 참여했으며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월 15일은 토요일이었고 많은 국민이 집회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이제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 예비역장 등 모임인 대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수장과 그리고 주로 예비역들로 구성된 영광도 포함해서 있는 국방포럼, 그리고 서울남모포럼,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의 마을 등등 많은 그 단체들이 한국당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 만 몇천 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 하고요. 최근에는 카톡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핵기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대남 핵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는 거였고, 북한은 20발에서 약 4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핵무기 사용 핵무장과 관련된 걸 북한 헌법에다가 넣었고, 최근에는 250대의 이동형 발사대에 탄도미사일을 다 탑재하면 천발이 됩니다. 이게 천발을 다 탑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중에는 일부 전술 핵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전방, 휴전선 북방 어디에 그 어느 곳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장착 여기 배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향해서 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 있다. 한국은 이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직 보복으로 이루어진 3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축 체계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축 체계는 아직 좀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다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탄도미사일 가운데 어디에 어느 곳에 핵탄두가 장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 전방에 있는 한국군 부대, 주요 부대 축선에 대해서 핵무기를 쏠 경우에는 우리 3축 체제가 작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이 괴멸될 소지가 큽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1년 안에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년 안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도 저는 보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1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식인데 현재 미국 정부는 행정부는 이 전술핵무기 재배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제 저희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핵무장입니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의 무기니나 지원이 있어야 핵무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가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핵무장을 추진하시려는지요? NPT를 탈퇴해야 될 겁니다. 핵무장을 하려면. 그런데 NPT 10조에 의해서 한국은 북한의 핵기업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NPT 탈퇴 요인인 NPT 10조 항은 충분히 현재 충족됐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는 없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정말 그 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는 또 동시에 중국이 남중국해를 건드린다든지 대만을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되고 하면은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해지는데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의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이 기반 시설을 가지고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방식의 핵 보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방식의 핵 보유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핵 무장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다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한국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일본처럼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 잠재력은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아마도 한국이 그 거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서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방이라도 자신의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맡아라. 책임지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운명하면서 북한 핵을 막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할 테니까 미국은 짐을 좀 덜어도 된다. 대신에 또 우리 방위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이 할 만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민들은 자체 핵무장론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두 곳에서 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2년쯤 전에 아산정책연구원 서울에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거기는 전화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3% 대한민국 국민의 73%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게 정말일까 하고 해서 최종연 학술원에서 이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여기에서는 76.6%가 핵무장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전망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반드시 우리 국민이 안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북한 핵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국민적 마음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300만 명 최소한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300만 명이 핵무장론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으로부터 핵무장을 주장하는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 곳곳에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기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29일자 위성사진에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컨테이너가 발견된 곳은 과거 중국 전용으로 분류됐던 북쪽 부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전용 부두 중간 지점 총 두 곳입니다. 이들은 각각 140m와 120m 길이로 쌓여 있는데 단층일 경우 폭이 2.4m인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가 50개에서 60개씩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2, 3층으로 쌓여 있다면 그 양은 두세 배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북러 전용 부두 중간 지점과 북한 전용 부두에 각각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자취를 감췄지만 이후 중간 부두에는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것입니다. 중국 전용 부두는 선박의 입출항 없이 컨테이너가 쌓인 경우입니다. 특히 이곳에 이처럼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쌓인 것은 약 한 달여 만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엔 컨테이너 더미가 주로 북한 전용과 함께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발견됐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전용 부두 일대에서만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가 이 일대에서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며 라진항에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지점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하고 있는데 올해 집계된 선박의 수는 모두 20척입니다. 일반적으로 125에서 130m 길이의 화물선은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실어나른 컨테이너는 12,000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곳에서 발견된 컨테이너가 실제로 러시아로 향하는지 또 무기를 담고 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자주 입항하는 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두는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열린 3자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한국의 KBS 방송은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인터뷰를 갖고 새 정상의 이 선언이
미국과 일본 지도자 교체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은 이달 말로 확정이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에 물러나는데요. 조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예, 조 장관은 미일 정상이 교체된다고 해서 3국 정상 간 합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일 정상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제도화가 심화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재의 미한일 협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런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한다는 기조로 임했고 최근 접촉해온 트럼프 캠프의 측근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외교 성과 중에 한미일 협력만큼은 평가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세 나라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트럼프 후보는 당선될 경우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지 않나요? 예, 트럼프 후보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핵 공조는 미한일 삼각협력의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은 삼각협력이 지금의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외교부 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뿐 아니라 재계 인사들과도 협력해서 트럼프 후보는 물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근 인사들과의 인맥을 활용하고 접촉의 폭을 넓히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면요. 새 정상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될까요? 예, 조 장관은 새 정상이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달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달에 북한 주민 한 명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각각 한국에 망명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당시 이들이 안전하게 망명하는 데 기여한 육군 병사와 해병대 병사가 각각 한 달씩의 특별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포상 휴가를 받게 된 이 두 병사, 북한 주민과 병사의 망명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거죠? 예, 한국 언론들은 두 병사가 망명 유도 작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북한 병사와 주민의 남하 과정을 최초로 발견한 뒤 상황을 추적 감시하면서 안전하게 망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두 병사가 특별 포상 휴가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병사는 각각 29박 30일에 포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 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망명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1개월 이내 포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데요. 소속 부대 사단장이 각각 특별 포상 휴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포상 휴가에 따른 다른 특전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육군은 북한군 망명과 관련해 포상 휴가를 받은 병사가 내일 휴가를 떠날 때 집까지 군 차량으로 태워다 주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육군 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 북한군 주민 망명 작전에 공로가 있는 해병대 병사의 경우 이미 휴가를 떠났는데요. 이 병사에게도 포상 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이 제공됐고 포상금도 지급됐습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두 병사에게 각각 경력 카드를 보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구름 많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평양, 최저 20도에서 30도, 안주, 19도에서 30도, 남포, 20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17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수풍,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15도에서 29도, 강계, 14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 22에서 30도, 용면, 20에서 30도, 개성, 21에서 30도, 사리원, 20에서 30도, 신계, 18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17에서 29도, 장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10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10에서 28도 되겠습니다. 원산, 맑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8도. 평강,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15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13도에서 최고 27도, 선봉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삼지연 최저 5도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에서 어제 수십만 명이 하마스와의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가운데 6명이 시신으로 돌아온 직후 벌어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등지에서 거리로 나온 시민 50만 명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남은 인질 101명의 귀환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CNN 방송 등 일부 언론들은 테라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가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고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영국 BBC 방송도 이스라엘인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위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총리 관저 앞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인질 협상에 실패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즉각 휴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최대 노조인 히스타트루트는 오늘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50대 남성은 BBC에 이번 시위는 이전에 어떤 것보다 훨씬 크다며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위자는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형이 사망했다며 인질 6명의 사망 소식에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하마스의 인질 살해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질 송환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신으로 발견된 인질 중에는 23살의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이 포함됐다며 오스틴 장관은 숨진 인질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오스틴 장관이 하마스의 잔인하고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인질 처형에 분노를 표했다며 하마스 지도자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갈란트 장관은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신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서로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싱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젯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또다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현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포프크 크이우 군사행정 책임자는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공군이 크이우 상공에서 순항미사일 10여 기와 탄도미사일 10여 기, 공격용 드론 한 대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크이우와 히르키우, 수미 지역에 총 35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3대의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22기와 드론 2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이우 내 4개 지역에 잔해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고 히르키우에서는 어린이 5명을 포함해 47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6일과 27일에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200여 발을 발사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크이우 등지의 전력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발전소와 정유 공장 등을 겨냥해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었습니다. 오늘 4일 열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FOCA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볼라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등이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FOCAC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추가 구매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024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과 아프리카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열리는 FOCAC 정상회의는 3년마다 열리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독일 공영 DW방송은 이날 독일 중부 튜렝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32.8%의 득표율로 1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은 득표율 23.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각각 6.1%와 1.1%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숄츠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AFD는 경제를 약화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